오케이, 저희가 뭐하기로 했냐? 15네요. 오케이. 문장 카드. 자,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기. 루킹. looking at nature 자연을 바라보기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오케이 하늘 좀 보세요 look at the sky it is blue it's blue it is blue there are clouds In the sky. Cloud in the sky.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It is yellow. It's yellow. It is yellow.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그 다음에 그들 판에 In the field. In the field. 오케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자꾸 there are 그러네.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A lot of. There is a lot of rice. A lot of rice. A lot of. A lot of rice. A lot of가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a lot of rice. 그래서 뭐라고요? Okay, 그 다음에 그들 판에 In the field. Okay, 그 다음에 숲 좀 보세요. Forest. Look at the forest. 뭐라고요? Look at the forest. Hey, 초록색이에요. It is green. It is green. Okay, 나무들과 동물들이 숲속에 있어요.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뭐라고요? Okay,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Okay, 그 다음에 네, 집 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Okay, 그것은 빨개요. It is red. Okay, 아기가, 한 명의 아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baby.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오케이, 이번에는 하늘 좀 보세요. 이제 바뀌었어. 전부 다 바뀌었어. 지금부터 바뀐 게 나와. 그래서 하늘 좀 보세요. 아까는 하늘이 파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그러죠. 하늘 좀 보세요. Look at the sky. 오케이. It is black. Okay, 아까는 it is blue 그러더니 it is black. 시간이 약간 낮이고 이제 밤이기 때문이죠. There are stars in the sky. Okay.
그렇지. Where is the sun? 태양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n? Look at the field. 아까는 look at the field, it is yellow였는데 이번엔 it is white 또 바뀌었단 말이죠. 네.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그다음에 들판 위에 On the field. 아까는 들판 안에 있으니까 들판, 이번엔 들판 위에 덮고 있으니까 on 붙어 있을 때는 on이라고 그랬죠. On the field. 오케이. 그다음에 어 아까 있던 그 쌀은 어디 갔지? Where is the? 그렇지.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다음에 산 좀 보세요.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brown. There are people. 산 위에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래서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로 갔지? Where are 더 The trees and animals. 그리고 계속해서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아까는 집이 빨갰어. 근데 It is orang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주아기는 어디 갔지?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오케이. 전번에도 얘기했던 거. 일단 look at 하면 뭐뭐를 보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뭐뭐를 보다 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에다가는 뭘 붙일 수 있냐? 이거 같이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나 또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는 것, 보는 것. 그다음에 nature의 뜻은 자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 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기, 자연을 바라보. 자연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선.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여기에 구름이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는데. 오케이. 근데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지? 그렇죠. clouds라고 구름들이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쌀이 있습니다는 뭐래? There is a lot of rice라고 그러지. 왜 there are a lot of rice가 아니고 왜 there is a lot of rice야? 오케이. rice는 셀 수가 없어서 한 개인 걸로 생각하는 거야. 한 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한,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고 할 땐 뭐라 그러고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땐 있습니까? Okay, is가 같이 사용하는 걸 봐도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죠. 남자 한 명이 he죠. 여자 한 명이 she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이란 뜻의 it이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랑 쓰는 거 하나. 하지만 are가 같이 쓰이는 거 보면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돼요. 여러 명이죠. 그렇죠? 게다가 또 they도 같이 써요. they의 뜻은 그것들이야. 여러 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 there is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야. 쌀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쌀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셀 수 있고 여러 개일 때는 R인데요. 셀 수가 없거나 너무 많아서 하나로 생각할 때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에 한 표현 볼까요? 하늘에 In the sky 들판에 오케이. 이거는 요것만 요 부분만 있으면 하늘이야. 하늘
그리고 이건 무엇이야? 무엇?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구름이 무엇에 있는 거야? 구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하늘에. 그래서 무엇을 뭐로 바꿔주려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려니까 여기에 뭘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인을 붙이는데, 뭔가 이렇게 넓은 것 속에 있을 때는 인이고요, 뭐뭐 위에 붙어 있을 때는 인 말고 뭐 쓴다? 오늘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에 보면 나무와 동물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예.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여기도 마찬가지 여럿이죠. 여럿이죠. 요걸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are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est 같은 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Forest, 숲. 무엇? 숲. 어디에? 숲 속에. In the forest. 무엇이었는데? 요런 거 붙이니까 어디로 바뀌네요. 뭐, 서희 재미없다, 그치? 오케이, 쭉, 그렇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오케이, 보겠습니다.